레인보우 식스 시즈 대통령 중용기 맵 내부 오브젝트 명칭 및 소개 가이드 영상입니다. 방어팀으로 시작을 하고요. 예거 1층에서부터 네, 좀 순서가 좀 엇갈리시겠지만 3층, 1층, 3층, 지하 1층 이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실에서 시작을 하고요. 네, 지금 제가 있는 곳이 바로 회의실입니다. 회의실에 있는 기다란 책상이 있고요. 올라갈 수는 없지만 기다란 책상이 있는 방입니다. 회의실. 자, 지금 제가 지금 있는 곳이 2층에서 제일 앞에 있는 제 위에 있는 그리고 3층에 있는 콕핏이고요. 조종실이고요. 여기 바로 사무실입니다. 사무실 위에는 트랩도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왼쪽 스폰지역입니다. 스폰지역은 제가 바라보는 대로 앞쪽 정면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나눕니다. 왼쪽에는 2층, 제가 지금 있는 층이 2층에 3곳, 지하에 2곳, 그리고 오른쪽에는 3층에 2곳, 2층에 1곳, 지하에 1곳. 네, 왼쪽 오른쪽엔 총 4개, 왼쪽엔 총 5개의 스폰지역이 있습니다. 자, 사무실. 여기 사무실 통로. 그리고 여기는 회의실 통로. 여기는 회의실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주방 통로. 주방. 여기는 냉장고. 여기가 냉장고고 여기는 주방입니다. 여기가 주방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하 1층으로 가는 통로가 따로 있고요. 이렇게 1층으로 가는 통로가 따로 있고요. 다시 1층을 먼저 소개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냉장고 통로, 냉장고, 주방, 네, 3층으로 가는 통로. 여기도 이렇게 안에 보는 통로가 있고요. 여기는 대통령 침실 또는 침실. 여긴 서재. 여기는 빈방입니다. 대통령 침실 통로에서 쭉 가시면 여기는 바로 스태프 섹션, 스태프 구역입니다. 스태프 구역에도 여기 보시면은 트랩도어가 하나 존재하고요. 트랩도어의 유무는 여기 고리가 있지만 고리가 아까 제가 지금 파괴한 관계로 잘 안 보이고요. 스텝 구역 존재합니다. 스텝 구역. 여긴 TV룸. TV룸에도 트랩도어 존재하고요. 여긴 TV룸. 그리고 여기는 프레스 구역. 사다리 방. 프레스 구역. 프레스 빈방. 빈방하고 프레스 빈방하고 구분 해주셔야 합니다. 프레스 빈방. 여기는 프레스 사다리. 여기는 프레스 사다리. 이쪽은 사다리 방이고요. 아까 전 사다리가 있었던 방은. 그리고 여기는 꼬리입니다. 꼬리. 그리고 양옆에 2층 스폰지역. 자, 이렇게. 자, 이렇게 2층을 소개시켜 드렸고요. 일단 지하 1층 먼저 하겠습니다. 지하 1층. 여기는 화물. 화물입니다. 화물. 또 스폰지역이고요. 화물. 화물에도 트랩도어가 있고요. 화물. 여기는 창고. 여기는 통로. 창고 통로. 여기는 수화물입니다. 수화물에도 트랩도어가 하나 존재합니다. 서재에 있는 트랩도어 같네요. 창고에도 이렇게 트랩도어가 하나 존재합니다. 여기는 프레스룸 트랩도어. 여기는 서재 트랩도어. 앞으로 쭉 가시면 여기는 응급실, 수화물, 창고 통로,
창고 통로 여기는 화물. 화물. 화물을 지나 창고 통로. 그리고 창고를 지나서 수화물. 수화물을 지나서 여기는 응급실. 응급실을 지나서 이제 다시 3층으로 올라갑니다. 자,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건 3층인데요. 3층 콕핏, 조종실. 조종실에도 트랩도어가 존재하고요. 조종실, 콕핏, 여기 또 스펀지역. 여기는 사무실, 승무원실. 승무원실에 여기 CCTV 있고요. 승무원실 밑으로 들어가시면은 비행기 지붕. 비행기 3층 말씀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는 주방, 2층 주방. 그 여기는 따로 부를 만한 이름이 별로 없기 때문에 트랩도어를 가지고, 네, 트랩도어를 위주로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침실, 침실 트랩도어. 아까 전에는 주방 트랩도어, 침실 트랩도어. 침실 트랩도어. 여기는 스텝 트랩도어. 여기는 사다리방. 사다리방. 그리고 여기는 프레스 사다리. 마지막으로 여기 오른쪽 입구입니다. 오른쪽 스폰 입구입니다. 자, 이렇게 대통령 전용기 맵 내부 오브젝트 명칭 및 소개 가이드 영상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